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지금은 자가격리 중에 있고요. 지금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10일째 하고 있어요.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조금 뭐 답답하긴 한데, 궁금해하실 여러분들께 인사차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오르골인데요, 그리고 장민호라는 이름이 적혀있는데, 뭔가 한참 봤어요. 이게 보통 오르골은 밖에 위로 올라와가지고 돌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바닥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돌리는 게, 태엽이. 그래서 제가 무심결에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플레이.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오르골이에요. 모두가 다 저만큼 신기하고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들어봤어요. 뜯어보고 싶었는데 일부러 안 뜯었어요. 같이 뜯으려고. 커스텀 마이크를 주문해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는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민트 색깔로 하나는 있고요. 무광 레드고요. 이름 이니셜은 이렇게 작게 좀 해달라고 했어요. 두 개가 왔습니다. 네, 마이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콘서트나 공연장에서 이 마이크를 쓸 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 우리 같이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합시다. 그리고 얘는, 우와, 변화장이에요. 뒤에는 제가 친필로 쓴 인사가 적혀있는데 사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디다 하면 좋을까? 저거 쓸까? 이쪽에. 자, 가볼까요? 지금 시간이 2시 4분입니다.
와 많이 했다. 직접 사인 한 걸 받으셨을 때 훨씬 더 새 의미가 확실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갈 거예요. 오늘 드디어 자가격리 마지막입니다. 재검을 받으라는 연락이 와서 오늘 마지막 날 이제 재검을 받으러 갑니다. 걱정해 주시는 분들을 너무 많았는데 자가격리 잘 마무리했습니다. 불은 다 끄고 일어나자마자 자가격리하니까 낮이 밤인지 밤이 낮인지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움직이질 않으니까 또 살도 금방 붙는 것 같고 안전하게 가서 검사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